디펙트와 4개의 포션 히히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뭐 먹지? 히히카드 전기 역학 나오면은 개꿀 빠는 거 아닌가? 식권 그 자세 중국권법인가? 휩쓸기 밖에 왜 빗소리 나는 거지? 비 많이 와요? 에반드 방열판 레포 후벼파기 의심 창문 꼭 닫고 자야겠네요. 아이야 아이야 딜카드 다 어디갔음? 메아리 멤버십 비행기 해봤네 전등 FTL 수리검 벌써 두 마리나 갔어. 미천 다 떨어지는 디펙트. 아니 왜 죽어도 공격 카드가 안 나오지? 왜 파티 개잘 잡았네
입맛만 동땡이면 최강 파티다. 아, 그렘린 세계를 왜 이렇게 게임 잘함? 내 과일 주스. 소주 먹으면은 꼭 과일 주스 나오더라. 내가 기분 탓이 아니야, 진짜요. 하위모. 블리트 못 간 거 너무 아쉬워요. 돈 많이 벌어서 고수는 먹을 수밖에 없겠다. 1막에서 포션 3개가 죽었습니다. 서지, 하위모, 버퍼. 땡. 땡. 알꽃, 토리 다 좋다. 낡은 동전이 제일 좋지 않을까? 땡. 아니, 잠깐만요. 아이. 상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제발. 현실 어지러운데. 이 거제들. 역장.
드로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가수리 두 번 쓸 방법은 없겠네. 메아리가 탔으니까. 메바 포션 다 뺐어. 이제 평범한 디펙트야. 코스트한게 덤으로 받았으니까 뭐 평범하진 않지. 토리 감정의 조각은 너무 좋고. 정말 알뜰한 감정의 조각이었다. 몬스토리오. 와, 14코스트. 거지 같은 게. 개노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개노사만 세 번 나오지 않았나? 개노사 멈춰. 홀로그램으로 자가수리 쓰기 vs 자가수리 기다리기. 재련할까 발굴할까? 대기 39장이니까 발굴이 낫겠지. 그렇지.
너무 아프고. 수리검이 정말 좋게 좋아. 넌지실. 내 분맛. 버퍼 전타 탐색 가도요. 아니야, 전타는 안 좋던데. 핵볕다리 블리트 저기있다. 상점이 저기 있으니까 상점 루트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상점이 길을 막고 있네. 진짜 상점 팬. 돈 더럽게 버네. 첨탑에서 지만 장사하면서 소상인이래. 얼탱이가 없네. 가져갈 게 없어. 시성? 신성, 신성 7. 분감. 분감. 강선. 아니? 아이고. 상점색 진짜. 길에 상점이 3개나 있네. 미친 겜. 꼴받네 진짜. 이헬로월드? 유물 더 좋은 거 있겠지? 제거할 히히 카드가? 서지? 버퍼? 별로 지울만한 게 없네. 그나마 서지가 제일 지울만하지 않나? 타격 수육에? 서지 맨 밑에 있으면 골 받으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덜 골받게. 딜카드 다 어디 갔어? 안 나오는데. 드로우를 되게 진짜 팍팍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로 칸.
아이고야. 버퍼를 두고 쓰는 게 제일 나은가? 아위모 자방특 니깟 못하는 사람 편향 얘가 약간 저건데 코어 서지의 원혼인데 서지의 원수 복수하겠다. 얼눈 못 참지. 쌍절곤. 아. 호호. 얼른 책. 얼마나 망했는지 알려줌. 아, 부채 아깝다. 다음 다비모 좋아. 굿굿굿. 디넘강. 디스크. 똥분열, 핵분열. 아, 얘 똥분열 메아리. 아씨. 똥분열 지금 쓸만하지 않나? 똥분열 메아리 극혐. 72골 줄까 아니면 상점을 볼까? 멤버십 카드라서 100. 50골드 정도 되는데 전투 오한 컴드
헬로월드 써야겠네. 뭐 이 정도 맞았으면은 그렇게 많이 맞은 것도 아니다. 잘 잡았어. 붕대 가면 다 나. 아, 요즘 마우스가 좀 거의 맛이 갔네. 순무 방열판 플러스. 조각 모음. 대귀 배터리. 잘 모르겠네. 그냥 넘어갈까? 냉정한 플러스 나 주제. 뭐야, 왜 들어오댐? 잉크병이냐? 아니, 적었었구나. 강선. 되돌 강선. 되돌 하위 모아야겠다. 소비자가 프리. 아니, 소비가 나올 게 아니지. 아, 안 보고 있었다. 도드데카 정도는 이지하네. 똥분열 베이저가
아, 생각해보니까 또 비오고 나면은 모기 들어가야겠네. 정말 끔찍하다. 슬퍼워. 해골 보고 갑시다. 아, 손님이로군. 아닌데? 손님 아닌데? 정말 개꼽다. 꼽다. 내 소강도. 넘어갈까? 설배 좀 세. 때려요? 말아야 돼. 어우, 잘핀 길 센 거 봐. 좀 치네? 서순 킬.
액트4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까? 펜터 좋다잉. 냉빙. 암선. 내 방에 모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헬로 월월 냉빙 컴. 다운턴에 냉정한 빙하 다 잡힐 것 같으면 찬 공격은 맞겠네. 버퍼 자가수리 메아리. 메아리까지 쓰나? 쉽지 않음. 똥분열 저것도 밑에 있네. 방열판을 쓰면 이제 반복으로 들어와서 핵분열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하위보로 맞고. 하위보까지 안 잡히네.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 오 한만 빨리 잡혔어도 이렇게 안 맞았겠네. 보면 이거 필요한 카드 다 밑에 잡혀서 이렇게 맞은 거구만. 얼른 특 드로우 조진 거나라도 고쳐지지. 나는 장화 에너자이저 스택. 스택이 좋을까 에너자이저가 좋을까 아니면 정전기 방전이 좋을까. 심장 연타 생각하면 정전기 방전도 좋긴 할 듯한데. 복금이도 있네. 다음 턴에 짤 없이 맞으면 되네. 아니야, 헬로월드가 잘 줄 거야. 돌이라서 괜찮고. 서택.
역장을 가져와요. 꽃샘추위를 가져오나? 스택을 가져오자. 피준에 깎였네. 다음 턴에 똥분열에다가 합하기까지 잡히고. 다음 턴에 합하기 잡고 대쭉 돌리더라도 다음 턴도 수비가 힘드네. 빙하랑 방열판 저기 처박혀 있는 거야, 에바야. 방열판 왜 저기냐? 일단 이거는 돌이로 막아지는데. 아, 방열판만 빨리 났어. 여기서 드로우를 몇 개를 더 보는 건데. 돌이라서 얼마 안 받고 다음 턴에는 조각 모음 써서 드로우 뽑고 냉정함으로 막아야겠네. 빙하까지 뽑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 두 번 쓰면 들어오 두 개니까 냉정함 뽑히고, 냉정함까지는 뽑아도 빙하까지는 못 뽑네. 그래도 일단 이거면 막는 건 맞으니까. 깨긴 깨네요. 아닌가? 하이트 방열판 전반 저게 제일 문제야. 홀로그램도 맨 밑에 처박혀있네. 소름 돋는다. 다음번에 스택으로 막을 수 있나? 아, 약화 걸면은 어차피 돌이 발동되네. 그러면은 깬 건 깼네. 그리고 그냥 막네. 수리범 최고야.
올드 스냅. 미션 성공. 아이고, 최세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근데 치트로 유물 두 개나 먹고 시작했는데, 유물 두 개 포션 네 개 먹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